그렇게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도 최순실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뭘 나서요? 나서기. 아무리 정쟁을 하는 거에도 저는 금도가 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사실상 내통했다고 하는 새누리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웬 망발이신가? 정말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금도를 잃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963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하단 광고입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광고입니다. 자기들의 정치 집안인 전근대적인 유재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로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메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메카시즘의 피해자로 광고했던 역사적 실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2년에 대통령 후보로서, 한국미래연합의 대표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있는데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반기문 총장 2008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 60도를 맞아 각하께 저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외교적, 수사적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지금의 기준과 북핵 위기의 기준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를 그럼 한번 다 조사해보자.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고발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으니까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적 대응서 밝혀질 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와 법적 대응에서 밝혀질 일의 차이는 크죠. 10년 전 일을 가지고,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몇 줄의 글을 가지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장관의 답과 우병우 수석 수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서 밝혀질 일이다. 남일처럼 답하는, 여기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 조사가 드러나는 겁니다.